예수님, 오늘은 4월 5일, 부활 8일 축제의 월요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오복음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칸타떼 도미노,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입니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려줍니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을 매수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걸려 넘어져서 나쁜 일에 협조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악이 거세도 결국은 선이 승리합니다. 죄인으로 처형당한 예수님이 되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입니다. 말보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엄청난 사건 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기쁨으로 모든 만물을 깨웁시다. 오늘 들려드릴 치유를 위한 노래 기도는 칸타떼 도미노,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라는 제목입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 모두의 부활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들으시면서 춤도 함께 추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자연 만물들 모두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춤추시고 행복한 움직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Oh,
새들아 노래하라. 하늘과 바다여 춤을 추라. 모두 와디 높이 찬양하라. 온 세상 기쁨이 넘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게 부르노 할렐루야.